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또 감기 몸살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또 제작진분들과 또 저희 회사 좀 쉬는 게 어떻겠냐라고 배려를 해주셨는데 약속된 시간이만큼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관리 잘해서 공연 때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감히 비교할 수 없죠. 제가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신동이다라고 해주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은 비슷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음악만 나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감이 떠오르고 모든 상황을 음악으로 소화해내는 모차르트인데 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음악이 나오면 춤을 췄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부분에서 음악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습은 모차르트와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요. 아무래도 그게 마지막이기도 하고 모차르트가 그동안 살았던 인생을 받아들이면서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연기하면서도 노래하면서도 굉장히 이입이 많이 되고 속상한 시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연출적인 부분이나 무대의 장치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음악도 엔딩 음악이 좀 변화를 많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